같은 날 청주시 흉기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는데요. 저 사람! 해당 남성을 발견하자 다급하게 차를 세우고 남성을 향해 달려갑니다. 가만! 엎드려! 엎드려! 나오라고요! 엎드려! 술에 취해 있던 남성, 순순히 엎드리는데요.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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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은 왜 들고 다녀, 칼은? 다행히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런 행동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님과 싸운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는 것. 이렇게 같은 흉기 사건이지만 범행 동기는 다 다른데요. 흉기로 사람들을 위협하다 결국 본인이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경우. 얘기 다 들어줄게, 듣지 마, 듣지 마. 자신이 처한 사정을 호소하는 경우까지. 저는 못 믿어져서 못 믿어졌는데 무속인한테 300만원을 갖다 주니까 너무 속상해서. 저마다 다양한 이유에서 저지르는 흉기 사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유범자들이 반사회적인 목적으로 저지르는 흉기 난동 사건은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에 대한 엄벌주의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 모든 사건들을 흉기가 있다 하여 다 동일한 사건으로 취급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대책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기인한 사건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거고, 정확한 범죄 분석과 적절한 조치로 평화롭던 일상을 되찾길 바랍니다.